이번 시간 119페이지 함께 나옵니다. 우선 도로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봐주시는데 1번 그냥 지나가시고 2번입니다. 264, 364란 말 찾으실 수 있고 축사 작물 재배사의 경우에는 이용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도로에 2m 접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축사의 연면 적개가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6m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내용이 되길 겁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건축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요 너비의 몸비스 너비의 도로의 경우는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2분의 1 수평 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확인되시죠? 잠깐 예를 봐주십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대지와 도로 사이 관계가 1순위 시험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아마 4번에 관한 내용, 지표 아래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만 시험에 거론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건축선을 침범하여 도로에 건축물 일부가 설치되게 된다면 교통에 방해되기 때문에 건축 한계선의 개념으로 건축선을 두게 됩니다. 다만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민법 242조에는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도로가 아닌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반메타 뛰어 건축해야 된다. 예, 민법은 기억 안 나시고 하여튼 그걸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웃 대지 경계선으로부터는 0.5m 띄우는 반면 건축선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 다루지 않습니다. 그걸 건축법에서 특별법 형태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따로 지시할 필요 없지만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은 침범해서 건축해서는 안 된다. 그게 건축 한계선의 의미. 그걸 약칭해서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선이 경계선이 되면 참 좋은데 경계선이 아니라 대지에 따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가 현재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경우 이것 미달이라 표현합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소요 너비는 4m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만약 현재 도로가 2m밖에 안 된다면 2m 도로를 4m 확장해야 되거든요. 이런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면 도로 용지는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각각 1m를 만약 도로 폭이 1m밖에 안 된다면 1.5m의 도로 용지를 내놔야 됩니다. 그걸 공평 부담이라 표현하고 이 하얀 선과 관련되어서는 도로 중심으로부터 소요 너비 2분의 1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 안쪽이 절벽이나 경사지 또는 철도 부지가 존재한다면 이쪽 방향으로 도로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사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만큼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하고 도로 한쪽에 대지 소유자가 도로 용지 모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친다, 미달한다 그런 느낌이 와 닿으시면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때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에 2분의 1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하고 한쪽만 대지가 존재한다고 하면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만큼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한다. 그 말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축선이 정해지게 되면 건축물은 당연히 건축선 침범하지 못하는데 이 건축물에 창문이나 출입문을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창문을 열고 닫았을 때 건축선을 침범하게 되면 교통에 방해되는 것은 똑같거든요. 현재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키는 2m 이하이고 차량은 2층 버스가 다니는 것을 고려하게 되면 보통 4.2m 높이의 차량이 지나다니게 됩니다. 이러한 차량이 아무런 장애 없이 도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의 출입문 등은 개폐 시에 건축선을 침범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러한 건축선과 관련된 효과는 지표 아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표 아래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지표 아래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한다.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5번 적용과 관련되어서는 자주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적용 대상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으시고
우리 교재에서는 공장과 물류설에 대해서만 서술을 하고 있는데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녹관 농사에는 나무 많다 적다. 그래서 건축물이 건축되는 장소가 녹관 농사에 해당되게 되면 건물의 목적 관계없이 종용할 필요 없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번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조 설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입니다.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 추가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 받아 착공 신고하는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표준 설계도서, 표준 설계도서 추천 없습니다. 표준 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 표준 설계도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건축주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달라고 하면 잘 준다? 안 만나 준다? 안 만나 줍니다. 실질적으로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설계자에 받아 허가권자에 제출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은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번 층수가 2층 이상, 연면적 200m 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한옥을 말하는데 3층 이상이나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처마 높이 9m,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그래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2, 2, 10입니다. 그래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기억나신다면 둘도 치킨이죠. 층수는 2층 이상, 연면적은 200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10m 이상. 그리고 이 세 개를 전부 합치게 되면 그곳에서 1을 빼버리면 높이 13m 이상, 10에서 1 빼버리면 처마 높이 9m 이상의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단독택과 공택 찾으셨죠. 여기 단독택은 광의 단독택, 그래서 협의의 단독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을 말합니다. 특별히 협의의 단독택으로서 또는 다중주택으로서 1층짜리이고 연면적 180인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다. 맞습니다. 단독택과 공택은 규모에 관계없이 둘루십에 관계없이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라는 것만 명확하게 확인해놓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만들게 되었을 때 이 아파트가 25층짜리입니다. 저 아파트를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했다면 서류 제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한 모든 건축물은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걸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2번 다시 보십니다. 연면적 200m 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500 이상인데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인데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그래서 창고부터 작물 재배사까지 줄쳐 놓으시는데 이 요건은 연면적과 관련된 예외 규정입니다. 층수에 대해서는 예외도 없다. 높이에 대해서는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높이가 13m 이상이라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창고가 연면적 500일 때는 서류 제출할 필요 없지만 이 창고가 2층 이상이라면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고와 관련되어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특례는 연면적과 관련되어서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만약 창고가 연면적 1000m라면 층수 관계없이 연면적 1000m라고 하면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키지만 2층인 연면적 1000m인 창고라고 하면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뭐 때문에? 2층이기 때문에 연면적과 관련되어서는 예외 인정하지만 다른 조건에 창고가 연결되게 된다면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이번은 3년 전에 개정된 사항인데 그냥 재미로 보십니다. 현재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은 건축사인 설계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구조기술사는 조무사처럼 보조자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 확인은 누가 확인한다? 건축사인 설계자가, 기술사는, 구조기술사는 조무사처럼
보조자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파악하십니다. 구조 안전 확인의 주종 관계를 아시게 되면 주는 설계자, 종은 건축 구조 기술사가 되게 됩니다. 그 대상 건축물과 관련되어 층수가 6층 이상, 필로티 구조와 관련되어서는 3층 이상. 그런데 연면적 없죠. 만약 연면적 만 이상일 때 건축 구조 기술사에 협력 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3입니다. 연면적과 관련된 협력 대상은 있다 없다. 연면적에 관한 기준은 따로 없다라는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3, 4, 5번 묶어놓습니다. 지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내진 승능 확보라는 말 보게 되면 내진 설계를 말합니다. 지방 자치단체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진 등급이라는 말 찾으셨죠. 여기 등급제는 전국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이 내진 등급 설정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내진 능력을 사용 승인 후 즉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은 둘이죠.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려운 이야기니까 그냥 지나가시고 120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4번 차시였죠. 소방관 진압청 제가 안 했나? 예, 나중에 하도록 하시고 120페이지 차시였죠. 120페이지 찾았습니다. 14번부터 16번까지 묶어뒀습니다. 현재 승강기와 관련되어서는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14번 6층 이상으로서 로서 동그라미 놓습니다. 엔드 개념이죠.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승강기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15번입니다. 높이 31m 초과하는 높이 31m 초과 가로 해놓습니다. 초과란 말 보게 되면 비상용 승강기 추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16번 고층 건축물이란 말 찾으셨죠. 이 고층 건축물에는 설치되어 있는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40층인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맞습니다.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40층짜리 건축물에 설치해 있는 승용 승강기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맞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17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지능형 건축물로 인정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능형 건축물 인증 가로 해놓습니다. 조경 설치 면적을 100분의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50, 115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봐주십니다.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은 다양한 건축물에는 통신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그리고 주차설비라고 하는 다양한 시설설비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설비를 중앙제어시스템으로 관리 가능한 건축물을 지능형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장비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많은 돈 필요하거든요. 그런 특정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 있죠. 그래서 지능형 건축물과 관련된 인증제를 마련하고 그러한 설비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가 바로 이겁니다. 특별히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합니다. 그리고 인증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받아야 되죠. 원래 10층짜리 건물 건축해야 되는데 얘를 11.5층으로 높이를 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국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허가권자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시에 100제곱미터에 조경해야 된다면 지능형 건축물로 인증받았다면 85제곱미터만 하더라도 괜찮다는 이야기고 용적률을 그냥 100%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15% 조금 더 크게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진행 건축물 인정받은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는 용적률 115% 초과하는 범위에서 완화하게 할 수 있다. 초과란 말을 쓰라면 틀립니다. 115% 범위 이 레이지 이거 초과해서 120, 130, 150, 200% 완화하는 거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즘 숫자 바꾸기보다는 숫자 주변에 있는 단어를 좀 바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숫자 바꾸는 거는 초등학생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여튼 115% 완화 적용한다. 눈에만 익혀놓습니다. 높이 제한과 관련되어 1번은 가로 구역의 높이 제한입니다. 도로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가로수로 합니다. 그래서 사방 모두 도로에 둘러싸인 땅이 도로에 둘러싸인 땅이 있다면 걔가 가로 구역이고 이러한 가로 구역의 경우는 허가권자가 건축할 수 있는 높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확인해 주실 것이 2번, 3번입니다. 그냥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가로 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높이를 지정하고 허가권자 중에 예외적 허가권자가 특광이거든요. 특별시장 광시장의 경우는 조례 동그라미 놓습니다. 조례로 높이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조례입니까? 건축위원회입니까?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가로 구역에 높이 지정하고 특별시장 광시장의 경우는 조례로 높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 각각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5번, 6번 묶어놓습니다.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인데 일조권은 쾌적한 주거생활 도모하기에 인정한 제도이거든요. 적용 가능 용도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만 준주거지역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적용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만 적용하는 것이죠. 다만 이 공동택이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된 경우에는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규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 재미로 들어주시는데 최근 정비법을 개정하여 SH공사나 LH공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관여하게 되면 공공지원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랍니다. 용적률이 500%라고 하면 이번에 50평짜리 아파트 만들어지면 대지의 지분은 10평이고 25평이라면 대지 지분은 5평 되거든요. 그러면 이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에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에 아파트 만들게 되면 대지 한 2평, 3평만 가져오더라도 중심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얼마이다? 예, 중심은 대지 지분이 2평이면 아파트는 몇 평짜리다? 30평짜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진짜 과밀화되어 있겠죠. 나중에 시간 되셔서 서울 용산 쪽,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쭉 가시다 보면 양쪽에 주상복합 꽤 있거든요. 진짜 출퇴근 시간에 꽉 막힙니다. 그래서 가끔 강남 쪽에서는 저 재건축을 500%까지 해서 만들어 놓으면 집값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과밀화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집값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하는 분들은 아예 할 생각 안 하시고요. 강북 쪽의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공공지원으로 해서 사업 시행만 빨리 이루어지면 땡큐라고 하겠다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는 대지분 작더라도 아파트 많이 만들므로서 분양 가격 안정시키기 위해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은 예외 인정한다. 그 장소는 어디만?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만. 양가로 3번 건축 제한 완화 찾으셨죠? 공개 공지에 관한 사항 함께 보십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공개 공지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우리 일준 상준이란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게 되면 시군구청장이 시군구청장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 인정하거나 노후산업단지 정비 필요하다. 노후산업단지 정비 가로 해놓습니다. 지정공간 지역에는 공개공지 설치하여야 합니다. 산업단지와 공개공지가 매칭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최근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2번 바다 면적합 5,000km 이상의 종업운 판문숙 기억나시죠? 농산물 유통시설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만약 종종운 판문숙이라면 동물원 식물원 제외돼야 됩니다. 다중이용식물과 관련되어 종종운 판문숙에는 문화시설의 동물원과 식물원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여기에서는 농산물 유통시설 제외한다. 눈에 익히만 없습니다.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내 공개공지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공지 설치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1.2배 범위 내 완화할 수 있죠. 만약 건폐율 1.2배 완화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그리고 5번부터는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사안입니다. 여기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군사기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협의한 때 군사기지는 예외적으로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지정할 수 없고 그린벨트라 분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수 없고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중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 찾으라고 하면 이 네 곳 중에 하나를 눈에 익히시는 게 필요합니다. 개발용지의 경우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네 가지는 지정 대상 아니라는 것만 구분하십니다. 공사기지의 경우는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하면 그곳에 개발사업하기 위해 군사기지를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놓은 것이거든요.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보십니다. 7번 찾으셨죠? 얘는 과거 기출지문에도 등장했는데 눈에 익히십니다. 특별건축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있는 것으로 본다. 가로 속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은 제외한다. 제외 추정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비도시역에 전산택이 지정고시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걸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건축구역은 비도시역에 지정한 것이다. 개발용지에 지정하는 것이다. 개발용지에. 그러면 이 개발용지는 주상공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개발법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개발법 함께 공부하시면서 그 지정 대상에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이 지정 대상이고 녹관 농자의 경우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용지로 결정한 때 녹관 농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없다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주상공의 경우는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개발용도. 특별건축구역은 어디만 지정한다? 개발용도. 그러면 이 개발용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도시적이거든요. 도시적에 특별건축구역 지정한다 할지라도 용도적 변경될 필요 없다.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변경된 것을 포함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가로 속에 제외를 포함한다 라고 바꿔 있으면 지사지만 눈에 안 보이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외한다로 나와야 되지 포함한다로 오면 이 질문 틀린 겁니다. 8번은 지나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9번 함께 보십니다. 여기 9번부터 11번까지 함께 묶어 놓으십니다. 9번부터 11번까지 함께 묶어 놓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전원 합의로 전원 합의 추정했습니다. 건축물 건축 등에 관한 협정 체결하고 건축 협정 인가권자의 인가 받아야 된다. 건축 협정 인가권자에는 국장 있다 없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가권자 아닙니다. 지도이사와 시군구청장이 건축협정 인가권자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건축협정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 받아 과반 동의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협정 인가권자 인가 받아야 되며 폐지하고자 하면 특례 적용하여 착공 신고한 날부터 20년 경과 후 폐지할 수 있다. 눈에 익혀놓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건축협정구역이 있습니다. 건축협정구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과 존치지역 등이 건축협정구역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러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건축물 건축,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필지의 대지소유자가 다른 시기에 개발사업 하게 되면 공사기간 중에 먼지, 소음이 심각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상업기능이나 주거기능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공사 착수하고 동시에 공사 완료하자 그런 의미에서 건축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저 건축협정 체결하고자 할 때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소유자 전원 합의하여 건축협정 인가권자로부터 인가받음으로써 체결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얘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착공신고한 날부터 몇 년? 20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협정체결자 전원입니까? 과반수입니까? 과반 통의받아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축협정과 비교되는 것이 바로 결합건축이거든요. 결합건축 체결하고자 한다면 결합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용적률 이전을 목적으로 하죠. 내 땅에 원래 5층짜리 건물 건축하는데 남의 용적률 빌려와서 15층짜리 건물 만드는 게 결합건축이 되게 됩니다. 용적률 거래하고자 한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원 합의하고 내 땅이 이제 5층이 아닌 15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냥 건축한다? 허가권자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적률을 빌려 15층짜리 건물을 건축했는데 시간 지나게 되면 원래 토지 소유자의 용적률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용적률은 지상권 설정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존속기간은 3년이라고 3년이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폐지하고자 한다면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 15층짜리 건물을 10개 층을 철거하고자 한다면 그냥 철거할 수 있다? 신고해야 된다. 그냥 철거하게 되면 철거 공사 도중에 안전상의 문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교통체증 현상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때도 해체하는 때도 뭐 해라? 신고해라. 나는 철거 신고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철거 신고. 들어본 적 없다. 그냥 철거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철거도 일정한 행정 절차를 밟아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번 찾으셨죠. 상업지역 등의 대지 간의 재단 거리가 100m 이내 두 개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전원 합의입니다. 용적률은 개별 대지에 적용하지 않고 두 개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정하여 결합 건축할 수 있습니다. 협정 체결 유지기간 최소 30년으로 하고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 전원이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뭐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원래 내 땅에 10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고 옆에 땅은 5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는데 10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을 이분이 넘겨받게 되면 15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죠. 30세나 이분도 자기 땅에 10층짜리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15층 건물 유지한 상태에서 10층 건물 건축할 수 없습니다. 10개 층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없애는 것을 철거, 해체라 표현합니다. 해체하고자 한다면 그냥 해체한다? 신고해야 된다. 해체 공사 도중에 먼지나 파편 발생하고 심지어 다이너마이트로 건물 폭파시키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개성에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게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먼지 많이 뜬대요.
그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청장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철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결합건축과 관련된 목적은 용적률 이전이 목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체결하고자 한다면 전원 합의해야 되죠.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음으로써 결합건축할 수 있고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몇 년 지나야 된다? 30년이 되면 전원 합의한 상태에서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폐지를 하게 됩니다. 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건축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토지소유자 전원 합의해서 허가권자입니까? 인가권자입니까? 인가권자. 인가권자에는 국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인가받아야 되며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착공신고 한때부터 20년 지나야 되고 전원 합의입니까? 과반수입니까? 과반수 합의한 상태에서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음으로써 폐지할 수 있다. 그래서 결합건축과 관련된 유지기간은 30년인데 건축협정과 관련된 폐지기간은 20년 지난 때 20년 지난 때 결합은 우리 만화 영화 중에 독수리 오용제가 결합하면 이상한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결합이고 그리고 건축협정은 우리 신도시에 상가를 만들게 되면 다른 시기에 만든다 한 번에 같이 만들어버린다. 나는 아무 생각 없다. 그냥 넘어갑니다. 건축협정은 동시에 공사 착수하고 공사 완료하자가 목적이고 결합건축은 용적률 이전하자. 그게 목적입니다. 눈에 익혀놔야 됩니다. 그리고 14번부터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안입니다. 우선 15번은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가중에 관한 사항으로 50% 가중한다, 100% 가중한다. 100% 가중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특별히 위법하게 용도 변경하거나 2번 허가나 신고 없이 이것 불법이죠. 신축, 증축한 경우로서 그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하는 때. 그리고 3번입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택 다가구택의 세대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 이거 불법이죠. 5세대 이상 증가시켰다고 하면 이행 강제금 100%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상습법에 관한 개념인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16번입니다.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추정했습니다. 이만 빼고 연면적 60 이하 건축물은 이행 강제금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이런 특례는 무엇에만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세대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택의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원래 부과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감경시켜준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17번도 감경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1번 찾으셨죠.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라면 가끔 빌라 건축회에서 분양하고 실제 불법 행위를 건축주가 했는데 이후 소유권 분양되어버린다고 하면 위반 행위자와 소유권자는 서로 같다 다르다. 그런 경우라면 감경 사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재미로 집합건축이라는 말 보게 되면 몇 글자입니까? 5글자. 공동소유자도 5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5라는 것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18번은 1년에 이해 범위 내 반복 부과 증수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그리고 19번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 뭐한다? 징수하여야 한다. 20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20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법에 관한 사항을 함께 나가십니다. 다 했는데 건축법과 관련되어서는 적용 대상과 절차 건축 제한 그 세 파트를 각각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물의 구성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다중용적물과 고층 건축물 이런 부분들을 각각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규모와 관련되어서는 건축 면적과 연면적, 바닥 면적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에 있어서는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대손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개정되었지만 잘 해결하실 겁니다. 거기까지가 적용 범위고 절차 오늘 하셨습니다. 진도 때문에 빨리 해나갑니다. 이제 주택법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주택법은 우리 시험에 7문제 출제입니다. 우선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공급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사실 30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다 내 게 아니죠. 팔려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만 다루는 반면 주택법에서는 분양, 공급에 관한 내용까지 함께 다루게 됩니다. 분양 잘 되는 아파트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대충 만들면 된다? 충분한 부대 봉인서를 갖춰야 된다. 충분한 부대 봉인서를 갖춰야 됩니다. 부대설과 봉인서이 충분해야만 살기 좋은 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적용 범위에서는 이러한 주택을 건설하는 공간을 주택단지라 하고 이 주택단지는 땅을 구입해서 아파트단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한 택지를 수용 방식으로 조성했다면 공공택지이고 매매 등의 방법으로 또는 관리 처분 계획으로 택지가 개발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공공택지 외 택지라 표현하게 되는데 얘를 민간택지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공공택지는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 취득했다? 소용 방식. 그리고 이 주택단지와 관련되어 작년에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겠지만 28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나는 로또 사면 20과 8을 조합해서 반자동으로 구입해보자. 주택단지 안에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와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분리된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얘는 30회대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냥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른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공구별 분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살피시는데 주택단 전체에 걸쳐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공사 착수 시기만 공사 완료 시기만 서로 다른 게 공구별 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착공 신고와 사용공사 공구마다 따로 할 수 있는 것을 뭐란다? 공구별 분할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공구별 분할 사업과 관련된 적용 대상은 주택단지 규모가 600세대 이상이고 공구별 분할 요건은 각 세대마다 300세대 이상일 것. 공구와 공구사의 경계는 폭 6m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단지에는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여기 부대시설은 기반설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설이 있다면 주택법에서는 부대시설이고 공동이용시설이 있다면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이 되게 됩니다. 특히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나는 준택 잘 기억한다. 그리고 국민택 규모에 관한 사항 기억난다. 원칙 85 예외 100입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택과 세대 구분형 공택 잘 기억난다. 그리고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 서로 다른 것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입니다. 특별히 세대 구분형 공택과 관련되어서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것과 건설하게 되면 건설 기준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전체 주거지 면적의 3분의 1. 기존 공동택을 개조하게 되면 기존 세대 포함하여 2세대 이하로 할 것, 전체 세대 10분의 1 이하로 할 것, 동의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로 할 것. 그리고 도시형 설택과 관련되어서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더라도 300세대 미만까지만 건설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룸형 주택은 최대 규모는 50으로 30 이상일 때는 두 개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은 토지에 대한 사용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40년. 임대차 계열 통해 토지 사용권을 확보했지만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40년 도래하여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을 갱신하고자 한다면 주택 소유자 75%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 받아 재건축하게 되었을 때 토지 임대 분양 주택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월별 임대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매달 내는 게 귀찮다고 하면 보증금으로 합의하면 대신 할 수 있죠. 나는 이런 거 본 적 있다. 그래서 토지 임대 분양 주택과 관련된 재건축 연한 몇 년이다? 40년 고려해서 사용기간 40년으로 정해져 있고 토지 소유자, 주택 소유자 75% 정도 하면 갱신할 수 있다. 그 정도는 꼭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봉쇄에 대한 구분 잘할 수 있죠. 주차장은 부대시설이고 놀이터는 복리시설 그러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난방시설과 진입도로는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리모델에 관한 내용을 적용범위에서는 다루고 있더라고요. 바로 함께 보십니다. 모르는 게 없으신데요. 1번입니다. 공공택지 찾으셨죠.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이 건설된 용지를 말하는데 국가 등의 공공이 국민택 건설사업하는 때에는 공공택지입니다. 택지 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특히 산업단지 개발사업 하게 되면 땅을 매매 방법 취득하는 겁니까? 수용하는 겁니까? 수용 방식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만약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게 된다면 걔는 공공택지 아닙니다. 이번 공구와 관련된 사항은 600세대란 말 눈에 익으시고 공구별로 착공신고와 사용금도 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준주택 찾으셨죠. 나는 오노 닭이 기억난다. 그리고 4번 5번 6번은 그냥 지나가 상관없을 겁니다. 나는 국민대 규모 모르면 그리고 틀리면 그래도 합격하면 되죠. 틀려도 합격하시면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합격이 문제이지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대 규모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파악되는 것으로. 그리고 7번입니다. 도시형생활택이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에 300미만 가로 해놓습니다. 국민대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도시형생활택을 400세대 건설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것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들어주십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도시형 생활택을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때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업할 수 있다. 이 말하면 틀립니다. 공구별 분할 사업은 세대수가 600세대일 때 도시형 생활택은 사업계획 승인받더라도 300세대 미만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택 건설 사업을 공구별 분할하여 사업한다. 이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형 생활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택, 원룸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원룸택이란 아파트 동그라미 놓습니다. 연립, 다세대주택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형태의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 주거자 면적은 얼마? 50. 누레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은 이 도시형 생활택은 단지형 연립택은 연립주택 형태로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 형태로서 만드는데 원룸형주택은 아파트든 연립주택이든 다세대주택이든 모든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리하실 것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라는 말 보게 되면 얘는 단독택이다 공동택이다 공동택이다 얘는 단독택이다 공동택이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도시형 사회에서도 공동주택의 형태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이제 하나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형태로 도시형 사회를 건설하게 되면 어떤 형태만 가능하다? 원룸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인 아파트를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 그 주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를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질문 틀립니다. 아파트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직 뭐만? 원룸주택은. 원룸주택은 최대 주거 면적이 얼마이다? 50제곱미터이거든요. 그래서 85제곱미터인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아파트 형태라면 최대 얼마? 50. 반면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라면 국민대 규모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때는 85 가능한데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제곱미터까지 가능하지 85 가능하다. 이 말로 하면 그게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놓습니다. 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되지 않았습니까? 단지형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택은
구미대 규모인 85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번에 도시형 혜택은 도시에 건설한 300세 미만의 무엇? 국민택 규모. 구미대 규모는 최대 얼마이다? 85. 대신 원주택은 85까지 건설한다? 50까지 건설한다. 그러면 원주택 제외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주택은 국민택 규모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원룸형만 50.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택은 국민택 규모까지. 예, 그리고 9번입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원룸택과 도시형택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쪽은 회사가 많은 곳으로서 다들 퇴근하고 나면 공용주차장 텅텅 비어 있죠. 이곳에 만들어지는 원룸택이라면 일반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빠지면 원룸택에는 주인 세대만 함께 거주할 수 있죠. 85제곱미터 초과는 딱 한 세대만 함께 건설할 수 있고 용도 지역이 준주거적 상업지역인 때는 예외 인정된다라는 건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10번은 세대 공용공택의 건설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게 되면 3분의 1이죠.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개조하게 되면 기존 세대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전체 세대 10분의 1 이하일 것, 동해 세대 3분의 1 이하일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11번 장수명주택은 그냥 재미로 수명 긴 주택이죠. 수명 길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죠. 본문 보면 속에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이 말 보면 장수명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아토피병이라는 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그게 건강 친화형 주택이 되게 됩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한다. 이 말 보게 되면 에너지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 파악해놓습니다. 14. 복리시설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15. 간선시설 잘 알고 있다. 진입도로와 지역 난방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간선시설이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